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는 곳이 고향이고 또 주변에서 많이 만나면서 즐거움과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그들이 가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 한국에서 사시는 여성분들보다 외국에서 사시는 여성분들의 좋은 점, 편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문득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외국에서 살던 미국에서 살던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시고 살면 그게 제일 행복이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편한 점, 좋은 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드리는 영상의 내용이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물론 더 이 부분이 편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또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첫 번째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지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나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 공평성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한 자치 기반적으로 봤을 때의 평등성에 대한 부분의 대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으로서의 지위가 한국에 계시는 여성들보다는 상당히 대우를 받고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써 여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느낌과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와 편안함,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도는 더 높겠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남성과 여성 간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논란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한국의 대중매체에 있어서는 여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여경과 여성의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많은 남성들이 반론과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생활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치가 동등함을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외국에서의 특히 또 미국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지위, 한국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경조사가 적음으로써의 스트레스가 적죠. 한국에 있어서는 아무리 싫다 좋다 해도 꼭 참석을 해야지만 되는 경조사가 적어도 1년에 4번에서 6, 7번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떠한 불의의 나쁜 소식을 받아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정을 다 빼고 방문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주말이면 쉬지 못하고 그 참석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살다 보면 어떤가요? 그만큼 대인관계가 적고 협소하니까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성들로부터의 여성들 입장에서는 경조사가 적. 특히 한국처럼 아직까지 제사와 집안의 어떠한 행사를 꼭 참석을 해야지만 되고 항상 어떤 명절이 되면 여성으로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외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한국과 비교한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참석 여부가 적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죠. 세 번째입니다. 아빠와 엄마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분담 역할이 상당히 평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성들인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이 해야 될 몫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사는 곳이 내가 삶의 터전이라고 당연스럽게
시끄럽게 힘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외국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학교 픽업을 해주거나 라이드를 위해서는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만 되는 거고, 집에 장거리가 부족하고 떨어져서 장을 봐야지만 되는 경우에는 아빠가 하던 엄마가 하던 남자가 하던 여성이 하던 아무런 거리낌이나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삽니다. 어떤가요? 남성으로서는 좀 불만이 있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편안하면서 역할 분담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좀 더 높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특히 좋아하지 않는 쇼핑. 남성들은 특히 좋아하지 않죠. 여성들은 어떤가요? 좋아하죠. 하지만 외국에서 미국에서 살다 보면, 가족 단위로 살다 보면 쇼핑 가고 싶지 않아도 가족들에 의해서 같이 가게 되는 분위기 더 많습니다. 왜요? 드라이빙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드라이빙 한 후에 외식하는 경우가 좀 더 편안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집안에서의 쇼핑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또한 수립 비즈니스에서 내가 물건을 구입해야지만 될 때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 분명히 존재를 많이 하는 한국보다는 외국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 이웃들과의 주변 사람들과의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거릴 일이 적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면 문 열면 바로 옆집이고, 또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살아도 문 열면 앞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해야 될 경우도 많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또한 마실을 다니면서 서로 이웃 간의 재미난 일들을 겪고 보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구설수에 오를 일이 많죠. 하지만 외국에서 살거나 미국에 살다 보면 어떤가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오는 결과는 구설수도 적죠. 내가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과 즐겁고 하하호호 거리면서 웃고 지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뒤에서 뒷담화를 받고, 또한 내가 구설수의 범주 안에 들어서 본의 아니게 화가 나면서 본의 아니게 실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 생활과 미국 생활은 어떤가요? 종교 생활이 아닌 이상은 특별히 구설수나 주변 사람들과 인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 이름 석자가 오르락내리락 거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로서 행복한 구설수가 되면 좋지만 나쁜 구설수를 받는 일도 그만큼 적겠죠. 어떠십니까? 제가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영상에 한국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살기보다 외국과 미국에서 살기에 더 좋은 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다,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의 여성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영상 말고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서슴없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공유의 의견장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